이거 잡고 라머스 이어서. 자, 일단은 상대 또 탈론의 한동안 정석 카운터, 또 탈론 나오면 꼭 나왔던 카밀인데, 카밀 한번 상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석과 탈론으로. 일단은 카밀 같은 경우 저분이 또, 근데 카밀을 내가 꼭 탈론이어서 했다 이런 느낌보다 원래 전작 보니까 카밀 모스트 1이시더라고요. 카밀만 500판 하신 분이더라고. 그래가지고 좀 천천히 해야 될 것 같아요. 일단 이거 1렙 때는 W 거리 최대한 안 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. 저거 W 맞아가지고 내 피는 달고 카밀 피 채워주는 식으로 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나중 가서 이제 2렙 때 얻어맞다 보면 딜교 자체가 성립이 안 되게 돼버려서 이거 이번 턴 살짝 빼줄게요. 저 2렙에 지켜있으면 모르겠는데 아직 1레벨이라 내가 1렙 때 조금 밀려가지고 CS 버리고 어쩔 수 없이 그냥 CS 좀 버리는 식으로 플레이했는데 이번 턴에 살짝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카멜 3레벨 찍기 전에 싸우면은 제가 웬만하면 이깁니다. 이거 싸울 때 어떻게 싸워야 되냐면은 자 보세요. 여기 미니언에다가 투탑. 아! 잘못 탔다. 이렇게 하면 안 돼요. 이거는 제가 잘못 보여드렸고 3레벨 찍혔네. 아 이러면은 내가 실수한 타이밍이 생각보다 좀 크네. 좀 아쉽네요. 이러면 그냥 천천히 할 것 같은 뽑으면서 카멜 상대로 내가 뭐 급할 건 없는데 맞딜 이기죠? 방금 체력 차이 그렇게 많이 났는데?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카멜 맞딜 이겨요. 탈론이 이 정도로 정복자 탈론이 맞딜에 강해가지고 뭐 이런 느낌으로 카멜 혼내주시면 됩니다.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? 라인도 제가 일부러 냅두고 온 게 지금 라인 저렇게 냅두고 바로 뛰면은 제가 어느 정도 대부분 받아먹을 수 있는 라인이 완성이 됩니다. 맞아요. 정복자가 진짜 그 변수 만들기가 너무 좋아요. 그 역전 킬각 이런 게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체력 역전 킬각 이런 거 아니 아니 그 카멜 공작해 그 이득이 아닌 것 같은데? 서포트 잡고 미드한테 킬 주는 거 그게 맞아? 이러면 제가 좀 아쉽긴 하네요. 내 입장에서는 조금 아쉽네. 블루까지 먹었네. 이거 블루 압수 합시다. 자 이거 정복자 스택 쌓고 살짝 빠졌다가 이거 맞딜하면 제가 이겨요. W 쿨 돌아오면은 이렇게 제가 그냥 너무 쉽게 이기죠. 정말 말도 안 되게 그냥 뭐 너무 여유있게 이깁니다. 그냥 맞딜 하시면 돼요. 카멜이 들어온다? 그럼 싸운다? 그럼 이겨요. 근데 이거 람머스 올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웬만하면 이거 갱을 불러봅시다. 대놓고 이러고 있으면 무조건 람머스 뛰어오거든요. 어 뭐야 람머스 탑이네? 괜찮겠다. 이러면 그냥 W로 피 좀 깎아주고 계속 압박해주고 다이브는 안 될 것 같아요. 카멜 패시브가 빠진 게 아닌 이상 다이브는 조금 힘들고 제가 6레벨이 찍혔으면 또 다이브 할 만한데 이게 카멜이 블루가 있으니까 마나가 안 끊기는 게 좀 아쉽다. 이러면은 그냥 이거 대포 라인이긴 한데 조금 급하게 라인 밀고 집 타이밍 잡을게요. 근데 그건 맞긴 해요. 카멜이 그러니까 진짜 완전 그 집공 카멜 같은 게 막 2렙 타이밍 막 이럴 때는 그 진짜 세기는 한데 또 되게 또 어중간해지는 타이밍이 있어서 특포 나온 카밀이 문제지 또 그전 카밀은 또 어떻게 보면 할만하죠. 사실 착취랑 정복자의 차이 그냥 정복자가 착취보다 좋다 이 차이인 것 같아요. 템이나 이런 거엔 차이가 없는데 이번 패치된 정복자 성능이 너무 좋아서 일단은 지금 카밀이 플래시도 빠졌고 테드 없잖아요. 이거 그냥 어? 너 뭐해? 뭐 먹어? 오케이 이거 에코 다이게 먹을 수 있게 살짝 봐주고 어 잠깐만 에? 일단 이거 잡은 거 같죠? 이거 카멜이 지금 그게 없어가지고 거리 원거리 Q 거리 맞춰가지고 날려주고 W 아 이러면은 플래시까지 그냥 써가지고 잡을게요. 플래시 아끼고 싶었는데 이러면 그냥 플래시 쓰는 게 낫겠다. 맞아요. 지금 정복자가 좀 말도 안 되게 사기예요. 이거 무조건 룬 너프 먹을 거예요 아마. 지금 뭐 워낙 잘 풀린 판이라서 사실 이런 브루저 상대로는 무조건 선 탐식이 맞는데 그냥 티아멧 올려도 제가 거뜬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판에는 그냥 선 티아멧 가주세요. 원래는 탐식 가고 티아멧 가는 게 조금 더 무난합니다. 그리고 지금 살짝 조심해야 될 거는 람머스 갱 뭐 그러니까 카멜 궁으로 람머스 갱 오는 거나 다이브 살짝 봐줄까? 다이브 같기도 하고 안 되겠다. 이거 잡고 람머스 이어서 이게 에코 오죠? 저 이거 정복자랑 피어 계속 됩니다. 이런 식으로 그냥 안 쪼시면 돼요. 정복자는 1대 다수에 최적화되어 있는 룬이라서 피읍이랑 능력치 증가로 인해서 그냥 이런 거 쪼이지 마시고 싸우시면 돼요. 그냥 정복자 지금 너무 말이 안 되는 룬이야 이거.
살론이랑도 이상하게 오묘하게 그 착취랑 잘 맞았던 것처럼 정복자는 그 착취 이상으로 더 잘 어울려서 나이스 바텀. 야 이거 미드에서 그냥 2대1 하고 막 어? 카메 이렇게 계속 따주고 하니까 게임이 편하지. 이거는 아니 핸디캡. 아 이거 신발을 먹어야 되지. CC기도 많긴 한데 메인 딜은 또 AD긴 해가지고 닌탑이냐 에르메스...냐인데 사실 강인함을 들긴 들었으니까? 그러니까 어차피 강인함 들었잖아. 강인함 있으니까 어느 정도 CC기는 풀릴 거고 그러면은 닌탑이 맞는 것 같아요. 그리고 탈론으로 판테 좀 까다롭습니다. 까다로운 게 아니라 그냥 숨이 안 쉬어져요. 라인전 그 성립이 안 돼가지고 패시브 딜 이런 것도 판테온 2에 다 맡기는 것도 있고 그냥 못 이긴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판테온을 고정밴으로 하는 게 그런 이유라서. 스톱 스톱 스톱. 배치기 막는다. 아유 여진이랑 튼튼하네. 카멜 볼게요. 카멜 미리 점화 걸어놓고 성특평 이거까지 이거까지 박치기에서 끊고 제가 맞아주면서 나이스. 몸은 내가 다 해주지. 나 튼튼하거든. 이러면 에코 떡상했다. 이거 에코 못 맞겠는데? 그나마 저희가 에코 제외하면 오레이디 느낌이긴 했는데 에코가 이렇게 커버리면 상대팀 입장에서 에코를 못 막을 것 같은데. 불클라운 타이밍부터는 뭐 암모스 이런 친구들한테도 딜 굉장히 잘 박힐 거고 카멜이야 뭐 말할 필요도 없고 카멜이랑은 이제 대충 싸워도 이겨요. 나는 궁 하나 빼고 싸워도 이겨요 이제부터는. 일단 이거 그래도 카멜 위치 계속 체크해주시고 아마 바텀 쪽으로 갈 것 같아요. 근데 우리 바텀이 2대3 안 질 것 같은데 느낌이. 일단 이거 띄워줄게요. 카멜도 같이 뛰고 있을 거니까 나도 뛰지. 일단 이거 잡고 일로 와. 와 나이스 약혼. 일단 람머스 여기 있고 근데 이거 에코도 있고 쫄 이유가 딱히 없어 보이거든요. 이거 한 번에 안 터지거든요. 저 이거 튼튼해요 생각보다. 튼튼합니다. 피해보로 계속 버틸 수 있어요. 안 죽죠. 어차피 팀 백업 오는 동안 나는 절대 안 죽어. 날 죽이려면은 저 정도 친구들로는 안 되지. 칼리스타 불러와. 나 죽이고 싶어. 칼리스타 칼리스타 아니면 나 못 죽여. 오 진짜 나이스. 미드 2차 밀었고 이거 박치기까지만? 박치기 하고 용? 나이스. 좋아요. 근데 이 정도면 진짜 설엔 나오겠다. 칼리가 잘 큰 게 큰 의미가 없어 보여요 이 정도면은. 나랑 에코 들어가면은 칼리가 살 방법이 없어. 칼리 어 그치 칼설엔 나오죠. 지지. 너무 터졌다 이번 판은.